안녕하세요. 강산들입니다. 오늘은 산들이가 이 명아주를 가지고 명아주 나물 무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아주는 이렇게 끓는 물에 데쳐야 되는데요. 저는 지금 묵나물을 하려고 명아주를 많이 끊어 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데쳐서 다 묵나물로 말리고 200g만 한번 무쳐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이렇게 명아주를 끓는 물에 이렇게 넣고 잘 뒤적여주면서 골고루 데쳐줍니다. 데쳐진 명아주는 이렇게 찬물에다가 한 두세 번 정도 깨끗하게 헹궈주시고요. 나물에 들어갈 대파도 이렇게 송송송 썰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나물을 무칠 건데요. 먼저 데쳐진 명아주는 이렇게 먹기 좋게 칼로 잘라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볼에다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풀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간장 한 스푼을 이렇게 듬뿍 넣고요. 참기름도 이렇게 한 스푼을 듬뿍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금도 아주 조금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설탕도 조금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썰어놓은 대파를 넣고 조물조물 무쳐주시면 완성인데요. 소금하고 설탕은 아주 조금씩 반 숟갈에 5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조금씩만 넣으시고요. 이렇게 조물조물 무쳐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이 명아주 나물은 우리 고추잎 나물 해먹잖아요. 그런 냄새가 살짝 나면서 약간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즐겨 먹는데 이거를 묵나물로 해가지고 가을에 해 먹으면 더 맛있어요. 저는 찌나물보다 개인적으로 이 명아주 나물이 더 맛있더라고요. 묵나물로 해 먹었을 때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여기에 통깨만 송송송 뿌려서 접시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아주 나물이 완성이 됐는데요. 오늘도 많이 많이 웃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 강산들이었습니다.